여러 후배님들의 멋진 곡들이 가득한 오늘 이 무대가 정말 멋지고 행복합니다. 이렇게 저도 이 자리에 불러주었으니 저의 곡을 하나 들려드려야겠지요. 1차 십자군 전쟁 때를 배경으로 사랑, 전쟁, 구원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을 1711년에 작곡했는데요. 제 평생 가장 많이 연주된 오페라이기도 하답니다.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오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금 들려드릴 곡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. 심지어는 이 곡이 오페라에 등장하는 곡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울게 하소서라는 곡인데요. 아마도 여러분은 파리넬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접한 것으로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울게 하소서입니다.